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아침에 제가 수집했던 트위터에서 이 트위터 사용자 2억 명이 이메일 유출이 되어 있다는 요 사건들을 좀 접했습니다. 그래서 요 보안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억 명이 넘는 트위터 사용자 이메일 주소, 저도 트위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이거를 바꿔야 하는가, 계정들을. 뭐 그럴 수도 없잖아요. 또 계속적으로 저는 사용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패스워드나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이렇게 뭐 수정을 하긴 하는데, 이 해커 프롬에 약한 2달러 정도, 굉장히 낮은 달러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뒤쪽에 좀 살펴보겠지만은 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또 무료로 공개를 하고 막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데이터들이 유출된 사건들은 아니고 약한 2022년도 7월 달 정도에 요때부터 이제 요 범죄자가 하나씩 해커 포럼이나 이제 다양한 그런 사이트 쪽에서 트위터 정보들이 이제 가지고 있다. 그래서 판매들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지금 현재 2억 명을 넘어서 약한 4억 개 정도 이제 데이터들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약한 540만 명 정도의 사용자 첫 번째는 이제 7월 달, 아까도 얘기했듯 7월 달 정도에 요 정도 금액으로 판매가 되었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또그 뒤에 2022년도 이 정도의 시기에 11월 달에 무료로 또 공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약한 1700만 명 정도에서 이제 사용자 데이터들이 또 다른 세트로 해가지고 비공개로 또 유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4억 개 정도의 트위터 프로필들은 난 자기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 데이터들이 이제 유출이 됐을 때 실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서치 리서치 센터의 리서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테스트를 하겠다. 현재 이게 이메일 주소가 트위터 이제 사용자 계정들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어느 정도 유출이 됐겠구나. 그리고 정보들을 보면은 약한 59기가 정도의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대충 용량들을 봐서 아,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의 이게 있기 때문에 계정이 또 이메일 주소 테스트 파일 정도가 어느 정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자기네가 4억 개 정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이게 4억 개가 맞는지 아니면 모두 다 거의 다 트위터의 사용자인지는 이제 다 공개가 되어만에 아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공개가 이제 취약점들이 이제 발생을 했고 어떻게 유출이 되는지 이제 쭉 따라가 봐야겠죠. 그래서 이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540개 정도의 데이터들이 공개됐을 때의 이제 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7월 달 정도에 이제 공개가 됐던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그 정보들이 이제 나와요. 어떤 공격이었냐면 이제 API 취약점에 통해 가지고 이게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API 같은 건 해커원이라고 우리가 이제 버건팅이나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리포트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리포트들 정보를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api.twitter.com이라고 하는 요 제로데이, 현재 요것을 리포트를 내기 전에는 제로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버그 바운티에 공개가 되는 거, 해커원 쪽에 이제 공개가 되면은 그때보다는 제로데이보다는 이제 패치가 된 후에 이제 공개가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 API 서버 쪽에서 제로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공격자만 그 공격 코드들을 이제 알고 있을 시기 정도에 비공개가 되었을 때 공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추적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이 API 서버들을 이제 이용하면 우리가 접근되지 말아야 할 데이터들, 그러니까 비공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 IT에서 우리가 설정해서 비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정보들이 이제 쭉 JSON 파일 형태로 쭉 나오는 거죠. 데이터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스크래핑 하는 거죠. 왜 그러면 ID 정보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우리가 이제 로그인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 ID 값 정보로 이렇게 순서대로 뭐 정수값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들을 쭉 가져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런 정보들이 이제 하나씩 다 이제 정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메일 주소 같은 거나 사용자들의 그런 비공개 있는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이 유출돼 있던 그런 취약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이제 패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전하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염려스러운 것들은 뭐냐면은 이 데이터들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를 할 거야. 정말로 이 4억 명 정도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인 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트위터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렇게 비슷한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죠. 예전에 KT 쪽에서도 이 API 서버보다는 어떤 그 번호, 우리가 뒤에다가 이제 010, 그 다음에 뒤로 이제 8자리가 거의 대부분 이제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8자리 같은 건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이 사이트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그 아래 이제 그 JSON 파일 형태로 개인정보들이 유출이 굉장히 많이 됐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KT 사건이 2013년도인가 14년도 아마 그때 발생했던 것들로 제가 기억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비슷하게 났다. 그래서 우리가 API 서버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많이 증가가 되면서 인증 처리 부분들, 이런 취약점들이 대부분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모이해킹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해커원 쪽에 있는 사이트의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 보시고 보안 동향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학습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